트레이더스에서 이 와인 보면은 구매하세요. 아 정말 괜찮습니다. 15,980원 착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데일리 와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와인 리뷰, OVR이라는 와인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와인은 15,98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까지 갖고 있어서 이 와인을 좀 만나고 놀랐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 와인의 이제 외관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이 와인의 이름인 OVR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올드 바인 레드에 대한 약자인데요. OVR이라는 이름답게 그림에서도 나이 많은 고목을 그린 건데 올드 바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거는 얘네들 지금 외관에 우리가 보통 빈티지랑 포도 품종이 보여야 되는데 없어요. 바로 그냥 롯 69라는 숫자만 있고 품종이나 지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와인을 고른 것도 너무 싼 가격인데 롯 69이 뭐지 대체? 궁금해서 샀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69번째 버전의 넌빈티지 와인인 거예요. 넌빈티지라서 빈티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빈티지의 와인들을 섞고 이 밭 안에 여러 포도를 같이 키우는데 그 포도 품종들을 혼합해서 필드 블렌딩해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이유는 지금은 캘리포니아 레드 블렌드가 많이 있어요. 단일 품종으로 안 보여주면 라벨에 레드 블렌드라고 적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거의 시초예요. 이게 롯 1이 처음에 나온 건데 이게 82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요거 나왔었을 당시에는 한창 까베르네 소비뇽 100% 샤도네 100% 이렇게 단일 포도 품종이 우세했었어요. 왜냐하면 파리의 심판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포도 품종들을 찾았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설립자이신 크리스 빌브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난 싫어. 옛날부터 이 밭에서 자라온 고목들로 이 와인의 맛을 보여줄 거야 라고 아주 지조있게 가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69번째 와인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레드 블렌드가 우리한테 낯설지가 않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 와인처럼 블렌드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저씨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 레드 블렌드를 아마 이렇게 많이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테이스팅 하기 전에 이 와인은 블렌딩이지만 대다수는 진판될 포도 품종이 기본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품종 같은 경우는 푸티 시라, 시라, 뭐 그리나쉬 이런 것처럼 남프랑스 포도 품종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냥 진판될 포도 품종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생각나는 향은 블랙베리, 스트로베리, 계피, 옥숭아, 담배 이 향들이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노마 카운티,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서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잼처럼 진한 과일 향은 안 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라이트한 과일 향, 스파이시 향들 그런 향들이 뭔가 주축이 돼서 날 것 같은 와인입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자, 그럼 따라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열자마자 벌써 이 과실 냄새가 엄청나고요. 자, 일단 와인을 따랐어요. 생각보다 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아, 이게 진판들이죠. 입문자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게 향이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직관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초보자들이 맡아도 바실 바구니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바실 향이 뭐 딸기 우플레처럼 굉장히 조금 달달한 향이 나고요. 아까 얘기한 계피 냄새랑 팔각 냄새, 아니스 냄새도 나고요. 생각보다 과실 향이랑 그 스파이시 향들이 굉장히 밸런스를 좀 맞추네요. 진판대기란 포도 품종이 너무 뜨거운 데서 만들어지면 좀 되게 질리는 잼 같은 향이 나는데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과실 향들이에요. 무엇보다 매력적인 거는 토바코 냄새랑 계피, 감초 이런 나무 냄새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나요. 향이 한 번에 나는데도 그 구분이 된다는 거죠. 마셔볼게요. 우선 먹었었을 때 산도가 굉장히 좋네요. 역시나 서늘한 지역에서 나온 포도 답네요. 혀 아래에서 산도가 이렇게 위로 치고 오르는 듯한 산도고 알코올이 조금 느껴져요. 13.5도인데 산도 뒤에 바로 알코올이 그 과실 향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혀를 약간 데펴주는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와인 자체가 이게 산도가 높다 보니까 과실 향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져요. 혀 앞부분에 과실 향들이 정말 구분되듯이 라이트한 느낌으로 과실 향들이 나고요. 역시나 코 뒤로는 아까 맡았던 스파이시 향도 올라오면서 과실 향도 같이 함께 올라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품질이 괜찮아요. 15,000원인데 이 정도 품질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 느낄 수 있고 과실향, 뭐 2차향 풍미 다 느낄 수 있고 입 안에서 테이스트 자체도 산도가 굉장히 좋고 탄닌 좀 낮으면서 일반인들이 적하기에 훌티하게 먹을 수 있다 라는 느낌까지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 리뷰고요. 다른 사람들 리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 비비노입니다. 비비노는 평점이 3.7이네요. 3.7이면은 평타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인서처 가격을 보니까 평균 가격은 16,607원이에요. 근데 이걸 트레이더스에서 15,980원에 판다. 야, 정말 마진 안 보고 트레이더스 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평론가들의 평점을 보면은 대부분 88, 90점 순위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들은 와인서처에서 영어로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 This is one of the least expensive wines from California 라고 적혀있는데 이 말은 뭐 프리미엄 와인들 중에서 가장 싼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친구다. 싼 와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프리미엄 와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친구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는 저는 와인서처 때까지 보면서 처음 보네요. 그래서 가성비라는 거는 와인 전문가나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점 짚고 넘어갈 포인트 것 같고요. 최근에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도 90점을 줬고요. 와인 엔투이제스트 여기도 와인 잡지인데 90점을 줬어요. 저번에 디아블로 때도 말을 했지만 이 평점은 가격이랑 상관없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90점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맛있게 느끼지만 평론가들도 굉장히 좋게 봤다 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와인이 소믈리에타임즈라는 곳에서 개최한 치킨과 어울리는 와인 페어링이 대회에서 간장치킨이랑 1등을 했어요. 이 와인을 지금 먹어보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간장치킨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장치킨이 약간 짠맛이 나는데 그 부분이 여기 산도 그리고 이 과실맛들이 단짠단짠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는 것 같아서 아마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장치킨이랑도 먹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데일리 평범하게 그냥 음식 먹을 때 자유롭게 매칭을 해도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모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안주랑 먹기에도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정말로 처음 보는 지역에 처음 보는 품종으로 라벨이 적혀 있으면 일단 사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국은 와인을 수입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수입사가 인지도가 없는 아무도 모르는 와인을 한국에 갖고 왔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저렴한데 트레이더스에서도 이거를 오케이 갖고 와 이거 해 라고 얘기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말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아서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정말로 처음 보는 일들이 있으면 일단 사서 맛보면은 대부분 고품질에 가격은 저렴한 와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트레이더스에서 이 와인 보면은 구매하세요. 아 정말 괜찮습니다. 15,980원 착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데일리 와인 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리뷰 받고 싶은 와인, 궁금한 와인들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